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제페토 홈페이지 보셨나요? 제페토 크리에이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여기서 3D 모델링 준비하기 눌러보시면 모델링 준비하기에 헤어 헤드웨어 새로 생겼어요. 여기서 가이드. 가이드 보시면 여기 헤어 헤드웨어 모델링 가이드 헤드웨어 가이드 파일 있죠. 찾기 좀 어렵게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 파일을 받으시고 파일을 끌어다 넣을게요. 우선 앞에서 추출했던 텍스처를 넣어볼게요. 여기 하이퍼 쉐이드 윈도우의 렌더링 에디터에 하이퍼 쉐이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디귿자 버튼 누르시면 모자가 갖고 있는 매터리얼이 보이죠? 여기서 컬러 옆에 체크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서 파일. 그리고 다시 파일 창에 뭐가 떴죠? 이미지 네임에 폴더를 클릭하시고 텍스처 파일을 넣어줘요. 2D 뷰로 추출했던 파일을 넣어줄게요. 피엔지 파일은 이렇게 약간 투명해져서 보여지거든요. 보시면은 알파가 연결이 돼 있어요. 트랜스페어런시에 연결이 뭔가 돼 있죠. 근데 마야 뷰포트 상에서 계산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뷰포트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뷰포트 상에서 렌더러 뷰포트 2.0으로 돼 있네요. 여기 네모 칸을 클릭하시고 트랜스페어런시 목록에서 뎁스 필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닫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죠? 뭐 리깅을 할 거기 때문에 뼈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뷰포트 상의 쉐이딩에서 엑스레이 조인트. 이제 뼈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아웃라이너에서 Shift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아래 목록이 쫙 보여요. 여기서 다 클릭하시고 모자를 클릭하고 기본적으로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모델링으로 되어 있죠. 화살표 버튼 누르셔서 리깅으로 바꾸세요. 상단에 UI가 바뀌었죠? 스킨에서 바인드 스킨인데 네모 칸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셀렉트 조인트로 바꾸시고 이게 체크가 돼 있을 텐데 체크 빼시고 5로 돼 있을 텐데 4로 바꾸세요. 4.0으로. 그리고 바인드 스킨.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스킨에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스킨에서 페인트 스킨 웨이트 이렇게 보면 스킨이 돼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카피 스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미깅 하기 전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히스토리 지우고 미깅 하기 전에 모델링을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모델링을 이렇게 수정하면은 텍스처가 늘어나죠. 예를 들어 엣지 하나 추가해 줄게요. 여기서 모델링을 이렇게 수정하면은 텍스처가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왼쪽에 이동을 지금 제가 W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동툴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동 버튼에 대한 옵션이 나와요. 여기서 프리서브 UV 체크하시면 보세요. 모델링을 수정해도 UV가 깨지지 않아요. UV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유브이를 수정해도 깨지지가 않는 이유는 유브이가 모델링의 엣지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죠. 엣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셀브 유브이를 켜두시고 모델링을 수정하시면 유브이가 깨지지 않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UV는 최대한 모델링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잡아 당겼기 때문에 이 옆에 UV에 침범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 UV를 위로 올려놨었네요. 리깅 하실 때 UV도 정확하게 옮겨놓으시고 리깅을 시작해 주세요. 다시 리깅을 해볼게요. 히스토리 날리고 리깅 조인트 전체 선택한 다음에 모델링 선택하고 리깅 채널에서 스킨, 바인드 스킨, 옵션 셀렉트 조인트 4 체크 끄시고 4.0 바인드 스킨. 리깅이 잘 됐나 페인트 스킨으로 확인해 보시고 카피해야 되니까 더미 페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더미 페이스도 페인트 스킨 웨이트를 보시면 리깅이 잘 되어 있어요. 시간 나실 때 리깅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미 페이스 먼저 선택하시고 모델링했던 모자 선택하시고 스킨에서 카피 스킨 웨이트. 스킨에서 페인트 스킨 웨이트. 하나씩 선택해보면은 리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수 있죠. 조인트를 잡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리깅이 잘 되어 있네요. 6번 키를 누르면 텍스처가 입혀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리깅이 끝났는데 스윙본을 심으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시 히스토리를 날리고 수행본 씹는 모습도 찍어볼게요. 알트시프트 D. 히스토리 날렸죠? 히스토리를 날렸는데 이게 회색으로 돼서 이동키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윈도우에서 제너럴 에디터에서 채널 컨트롤 눌러보시면은 락 선택해보시면은 여기서 이쪽에 무브가 막혀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해서 옆으로 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쓸수 있어요. 수행본을 한번 심어볼게요. 스킨 옆에 스켈레톤에서 크리에이트 조인트 하기 전에 쉐이딩에서 와이어 프레임 켜시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해요. 크리에이트 조인트 하고 저는 이 꽁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으면 좋겠어서 지금 커서가 바뀌었죠. 클릭하면 조인트가 바로 생겨요. 프론트 뷰에서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론트 뷰에서 흔들렸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에 저는 버텍스 모드로 V, 버텍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누른 상태에서 클릭,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3개 정도 심을게요. 그럼 버텍스에 딱딱 붙어서 심어졌죠. 사이드에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만들었던 상단에 있는 조인트로 먼저 수정을 해주세요. 조인트 선택하실 때 여기 잡지 마시고 이 삼각형 모양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요 꽁지는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좋아요. 이 꽁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가운데에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이거를 헤드에다가 이걸 헤드에다가 넣을 거예요. 조인트 잡고, 헤드 잡고, P. 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리깅을 해볼게요. 조인트 다 선택하고, 모델링 했던 거 선택하고, 스킨에서 바인드 스킨. 그리고 더미 페이스 선택하고 모델링 했던 거 선택하고 카피 스킨 웨이트 그리고 모자를 선택하고 페인트 스킨 웨이트에서 보면 새로 생긴 조인트에는 스킨이 안 들어가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스킨을 칠해줄 건데, 저는 이 꽁지만 흔들릴 거잖아요. 조인트 1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칠해주면 돼요.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1에다가, 리플레이스 누르고, 이 조인트, 이 버텍스 페인트잖아요. 버텍스에 수치를 넣는 거거든요. 버텍스 모드에서 버텍스로 이 꽁지를 잡고 페인트 스킨 웨이트를 켜요. 그리고 밸류가 화이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루드를 누르면 전체가 다 들어갔죠. 조인트 1에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페인트를 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1회는 다 들어갔으니까 나눠서 넣어볼게요. 애드로 선택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 딱딱한 브러쉬로 경계를 잡아주세요. 이 조인트가 있는 위치에다가 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텍스에다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을 눌러보시면 이만큼이 빠졌죠. 3번 누르시고, 3번 조인트 누르고,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맨 위에 꽁지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키를 안 넣을 조인트는 여기 락을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럼 키가 안 들어가거든요. 잘 칠해진 것 같은데 좀 부드럽게 움직여야겠죠.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딱딱해요. 딱 여기서 끊기는 게 보이죠? 다시 조인트 1에 가서 애드로 두고 이번엔 조금 부드러운 브러쉬로 애드로 두고 Shift를 눌러서 스무스를 사용해도 되고 스무스 SM이라고 브러쉬가 바뀌죠. 아예 스무스 브러쉬를 선택하고 오퍼시티 조절해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칠해보면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색깔이 안 바뀌시는 분들은 여기 컬러 램프 검은색, 흰색으로만 돼 있으면은 분명하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컬러 램프 체크를 키시고 스무스를 칠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1에 가까운 거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쪽은 한0.1 정도 들어가고, 이쪽은 1이 들어간 거죠. 조인트 2 선택하시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빠지게. 그리고 조인트 3. 이전에 많이 칠해놔가지고 스무스가 좀 들어가 있죠? 스무스인 상태에서 플루드를 눌러도 자연스럽게 빠져요. 이쪽이 들어갔네요. 리깅하실 때 수치를 빼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짧은 부분은 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리플레이스드 모드에서는 수치를 직관적으로 내가 0.2만큼 수치를 넣겠다, 1만큼 수치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0으로 뺄 거기 때문에 0으로 두고 확실하게 빼줄게요. 확인해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다시 조인트를 잡고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죠?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여기 키가 들어갔네요. 헤드에는 빠져 있어야 돼요.
스페이스로 수치를 넣으면은 나머지 수치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화살표로 내려보면서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잘된것 같네요. 그리고 익스포트 하실 때, 익스포트 하기 전에 조인트 네이밍을 바꿔줄게요. 위에만 흔들리게 하고 싶어서 마지막 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두 개만 흔들리겠죠? 이 수치는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리깅 하기에 스윙본 작업하기. 보시면은 스윙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수치값은, 원하시는 수치값은 여기서 참고하셔서 수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익스포트 하면 끝입니다. 선택하실 때이 조인트까지 익스포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선택해 주시는 게좀더 안전해요. 그리고 마스크, 모델링 했던 거. 익스포트 셀렉션으로 저장해 주세요. FBX 파일로. 이런 창이 뜨는데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컨텐츠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장해놨던 FBX 파일을 끌어다가 이 폴더에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삼각형 모양 클릭해보시면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Create Material. 저는 가지고 오기 전에 매터리얼을 좀 나눠 놨거든요. 이 윗부분은 파워 쉐이더를 사용하고 싶어서 나눴고, 기본적으로 컬러 맵이 들어갈 매터리얼이랑 부분적으로 좀 나눠 놨어요. 나누는 방법은 일단 알파가 빠지는 이런 부분은 매터리얼을 나눠주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은 아까처럼 유니티 상에서는 PNG 파일 알파 값이 들어가 있는 건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모드로 보였었잖아요. 이렇게 PNG 파일이 들어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은 다른 메터리얼로.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메터리얼 하나 더 만드시고, 알파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선택해서 디귿자 눌러보시면 안 들어갔네요. 이 부분 메터리얼 위에서 어사인 메터리얼 투 셀렉션. 그러면 이 부분은 메터리얼이 나눠졌죠? 모델링은 메터리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파가 들어간 부분, 뭐 다른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메터리얼 위에서 어사인 메터리얼 하시면 이렇게 메터리얼이 나눠져요. 그렇게 하시고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메터리얼 하나 만들었죠? 크리에이트 메터리얼. 메터리얼 복사도 돼요. 컨트롤 D 누르시면 선택된 메터리얼 하나 더 복사할 수 있거든요. 네개 만들었으니까 네 개로 메터리얼을 넣어줬어요. 제페토에서 스탠다드. 텍스처도 넣어줘야 되죠? 텍스처도 끌어다가 넣어주고, 알베도에 텍스처 넣어주고, 저희 노말도 뽑았었잖아요. 노말도 넣고, 노말이 티가 나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치를 좀 조절하시고 넣어주세요. 노말을 넣었을 때 이런 알림이 떠요. 노말인데 디폴트로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노말맵으로 바꿔주고 어플라이. 그럼 이제 알림이 안뜰 거예요. 알파도 스탠다드 트랜스페어런트 넣어주고 넣어주고, 화에도 넣어야 돼서 퍼에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퍼 쉐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로 넣을게요. 이 수치값도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카피 메터리얼 프로퍼티스. 패스트 메터리얼 프로퍼티스 똑같이 들어가죠.
여기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네이밍을 맞춰주는 게 넣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어플라이.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한번 끄집어내서 하이라키에 올려보세요. 마야에서 화면 보는 방법과 똑같아요. Alt 누르고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서 매터리얼 수치를 바꿔주셔도 돼요. 좀더 금속 느낌이 나죠?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건 보기 위해서 하이라키에 올린 거니까 지우고 FBX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페토 스튜디오 컨버트 투 제페토 스타일 한번더 눌러주세요. 잘안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모자만 이렇게 하나 떠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클론이 뜨는 경우는 파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마야로 가셔서 제대로 작업하시고 가져오시면 클론이 안 떠요. 그리고 이 로더를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이게 안 나오실 때에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로더를 누르시고 이쪽 오른쪽 창에서 헤드웨어 여기 있네요. 체크를 켜시고 이 프리펩 파일이라 그러는데 프리펩 파일을 끌어다가 넣으세요. 잘 연결됐나 확인할 때 여기 클릭해 보시면 얘랑 연결돼 있다고 뜨죠. 클릭해 보시면 여기 뜨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리펩 파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클릭할 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스윙본이 잘 들어갔죠? 약간 어묵바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펩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익스포트 에즈 제페토. 웬만하면 그냥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매터리얼 파일이 연결이 안될 때도 있어서. 세이브를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닌데, 가끔 매터리얼 노드가 연결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페토 파일이 생겼죠.
이 파일을 끌어다가 제페토 크리에이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셔도 돼요.